현재 화면에서처럼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사람 이름으로 접속자 아이디로 바꿔주는 과정, 바꾸는 과정을 잠시 볼게요. 지금 레덜 라피드로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그니트 창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더 열어서 이 창으로는 레덜 라피드가 아니라 누구예요? 호세 발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코그니트 창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창으로 열면은 동시에 로그인하고 동시에 로그아웃 한 사람만 로그인하게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려면 이렇게 인코그니트 창,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창을 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창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1, 2 되어 있습니다. 요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여기서 어카운트 부분이에요. 어카운트 EX 창을 열고, 그리고 리스트 유저 위디 아이디즈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좀 큰 텍스트잖아요. 큰 텍스트, 유저 큰 텍스트 내용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 밑에다 가져다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위에도 이렇게 하나 여기다 붙여놨더라고요.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두 군데다 두는 바람에 아까 화면에서 어떻게 됐나요? 화면에서 이 오른쪽에 유저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아니죠 어카운트 컨텍스트 이거죠. 그걸 열고 이전에 있던 것을 새로 덮었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추가한 겁니다. List users with IDs 해서 리포 all user IDs ID 이 ID예요. ID에서 전달받은 것들에 해당되는 유저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로 전달된 ID에 해당되는 유저들만 뽑아내놓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presence 서비스입니다. presence 서비스 우리가 이전에 있던 디폴트로 있던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presence 이 부분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바뀐 내용을 볼까요? 패치 펑션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패치는 Rumble Web Presence에서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자동으로 있으면 호출하고 없으면 호출 안 해요. 그래서 패치의 topic entries에서 users entries가 이 엔트리즈가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일단 io inspect entries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여기 users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할당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entries map key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엔트리에 맵키 호출하고 여기서 리스트 유저 위디 아이디 조금 전에 우리가 어카운트 파일에다가 만들어둔 그 펑션이에요. 그 펑션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남 인투예요. 이남 인투가 뭘 하는 건지는 열어보시면 쉽게 예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 보시면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남 인투에서 여기에다가 요것들 하나씩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유저 아이디, 유저네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다시 이어서 이 엔트리즈 그죠? 우리가 만들어졌던 이 엔트리즈입니다. 엔트리즈를 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인포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나의 맵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저즈 키 여기 있죠? 요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포 문장이죠? 여기가 이트레이션, 리컬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유저즈가 뭐가 들어있는지 요것도 나중에 한번 IO inspect 해볼까요? IO inspect에서 유저즈 내용을 볼수 있죠. 그리고 요거 이제 return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요것도 만약에 inspect를 해서 내용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요. A equal 이렇게 넣어주고 요것을 복사해서 그러면은 IO inspect를 얘기하는 게 IO inspect A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턴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이렇게 presence 부분을 바꿔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S 파일입니다. 비디오 JS죠. JS 파일도 마지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비디오 JS는 여기 어디 열려 있지 않나요? 열려 있군요. 바뀐 내용을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presence on sync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return에서 username count를 담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 이 부분 좀 달라졌어요. 나머지 부분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오른쪽에 뭔가 에러가 막 뜨고 있는데 일단 무시를 하고 다음 부분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볼까요? 다른 거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에러가 뜨을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릴릭스 IO 팀 뭔가 에러가 뜨고 있는데 굳이 에러 뜰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볼까요? 예, 에러가 떠 있습니다. 에러를 잡고 이어서 또 설명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